소득 누락해 탈세 혐의로 6천만 원 세금 추징된 감스트. 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아프리카 TV 인기 BJ 감스트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이투데이는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감스트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감스트는 소득 누락 등을 이유로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고 현재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과 BJ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들이 소득 대비 세금을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했거나 실수로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득 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과 유명 BJ, 프로 운동선수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이후 국세청은 이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스트는 19일 오전 진행된 인터넷 방송에서 NS 남순, 왜 지뢰는 모든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답해야 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 도중 왜 지뢰는 NS 남순에게 XXX의 방송을 보며 XXX를 하냐고 물었고 NS 남순은 폭소를 터뜨리며 당연하지라고 답했다. 이어 NS 남순이 감스트에게 XXX 보고 XXX 한 적 있지? 라고 묻자 감스트는 당연하지. 세 번 했다고 답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